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SW해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SW해운은 회생채권의 89%를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11%만을 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변제율은 지난해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보 인터내셔널 시핑과 비슷하고 삼선 로직스보다는 1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채권자들은 표결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현금 변제율에 실망하면서도 10억 원대밖에 되지 않는 청산 가치에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일부는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정관리 신청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재판장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조사위원을 맡은 한울 회계법인은 SW해운의 계속 기업 가치를 66억 원, 청산 가치를 16억 원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이날까지 확정된 SW해운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6억 원, 회생채권 838억 원 등 총 844억 원인데요. 한진해운이 용선료 소송을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금 217억 원, KT캐피탈이 일반 대출 36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독일 DVB은행이 선박금융으로 각각 제공한 380억 원, 250억 원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회생계획안과 상관없이 당초 계약대로 원리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